어떤 새끼 일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랄까? 일본 여행 일상 한번 눌러볼까? 이 새끼 지금 자기 인스타 놀러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지 않겠습니다. Hit the size. 너희들이 나이 쇼핑 후기도 궁금하겠지만 내가 몸이 하나잖아. 그래서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쇼핑을 하고 있고 또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너희들이 어떤 걸 샀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더현대 나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아웃스탠딩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고 왔구만. 아웃스탠딩도 애당초에 가격이 막 높거나 하지 않아갖고 세일할 때 하나쯤 구매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터 세터도 좀 할인을 하고 있나? 이 세터가 지금 해외에서 좀 반응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국내 브랜드들 자본이 생기잖아? 그럼 진짜 더 멋있어집니다. 더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소재를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 아 이번 연도 세터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노이 여기는 이제 깔끔 미니멀한데 약간의 남자다움 추가해서 발매하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이 옷도 정가 50짜리 코드들이 38대로 끊기는 상당히 좋은 할인율로 시즌 오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주면 좋을 거고. 여기 뭐 직원 아니야? 왜 이렇게 상태야? 설명을 해줘? 다음은 인사이더스. 무드로 보자면 노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인 톤이 밝다. 이건 뭐야? 왜 갑자기 이상한데? 마리떼 프랑스와 저 뭐 이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즐겨 입었었던 그 브랜드인데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꺼집어낸 거야. 이 마리떼 프랑스와 저 뭐가 작년에 350억 원 매출을 했다고 하더라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한테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이제 남자 시장도 노려보려고 트라이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볼 거 많아. 더현대가 진짜 볼 게 많아. 그래서 젊은 애들이 다 여기가 평일에도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여자친구와 서로 마음에 드는 옷 선물도 주고받았네요. 크리스마스에도 풍요롭게 주시는 은혜로운 산타. 야 이제 이 새끼 데이트 한 거린다. 나가. 너 나가 새끼야. 그 다음에 뉴발란스 574의 매력. 패션님은 초보자. 뉴발 신발 하나도 없는데 신발장에 뉴발 574 추가 색상 예쁘네요. 다른 색상도 영입하고 싶네요. 근데 볼이 원래 좀 심한 편인가요? 처음 사봐도 모르겠네요. 이거 좀 심한데? 야 이거는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신어. 러프하게 어차피 신다 보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냥 이렇게 쿨하게 신어버리세요. 좋아요. 574 지금 산다면은 이것도 나쁘지는 않기는 한데 뭐 렉소공이나 오렌지 컬러 내가 계속 추천해주는 574도 있거든.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가지고 내 사이즈가 10만원대에 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구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낙 발막한 맥코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고낙 발막한 코트의 리뷰입니다. 이번에 코트를 리뷰하면서 고려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80% 함유되어 있을 것 그리고 비조 필수 어깨라인 어느 정도 잡아주는 디자인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결국에는 요거 하나 이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싹 봅시다. 야 고나 근데 무슨 브랜드야? 나 처음 보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이불핏 발막한 코트와는 다른 핏을 보여줍니다. 하단이 크게 퍼지는 느낌보다는 H라인으로 일자로 쭉 떨어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렇게 야, 너무 디테일하게 써주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막 믹스 매치를 해서 입는다라기보다는 와이드 팬츠에다 구두 신어서 매치하는 그런 코트로 보여집니다. 이게 좀 독특한 거는 비조가 많이 크긴 하다. 거의 카라 두께로 이렇게 빠져버리네. 비조가 많이 크고 그리고 좀 스탠다드한 핏의 발막한 코트다. 뭐 요 정도 참고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뉴발란스 574 헤리티지 네이비. 그렇지 내가 사라고 한 게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574를 살려면 요 정도 컬러웨이를 사주는 게 좋다. M990 아님 G 메이드라인에 전혀 안 꿀린. 물론 둘 중에 하나 준다면 다쿠. 그러니까 요것도 충분히 좋지만 내가 뉴발란스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990 V1으로 가시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요것도 충분히 그 대체제로 좋다. 그냥 기본 574보다는 요 제품으로 가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쇼핑 후기 같은 것들 보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사이즈 팁. 신발이나 아니면 의류 같은 것들 사이즈 팁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 보통 발 보통 발등인데 정사이즈 265 웬만한 뉴발 아식스 반업 270으로 대동단결 but 574 헤리티지는 반업이 좀 타이트하게 딱 맞는 느낌이라 1업으로 275 여유롭게 감 약간 꽉끈 쉐입 나오고 힐슬립 없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쏘세요! 모마 디자인 신상 무스탕 자켓 간략 후기. 이번 신상 무스탕입니다. 79발 집에 리얼 가죽 무스탕이 몇 벌 있고 그중 모마 무스탕도 보유 중인데 작년 거에 비해 엄청 가볍네요. 야 요거는 이제 마니아층들이 구매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런 쇼핑이라는 개개인에 따라서 가성비 기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친구는 지금 79발, 79만원에 이 무스탕을 샀다라고 했잖아. 근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정말 만족해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 제품은 가성비야. 정말 내가 무스탕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투자해볼 만한
가장 가치는 있다. 평생 있는 아이템으로. 아웃스탠딩 두 갈씩 리뷰. 빈티지 워싱 롱슬리브. 결론 언박싱은 일단 만족 가성비 냥꿀템인 듯. 이 가격에 이런 빈티지한 감성 말 안 된다. 그거는 맞아. 이 가격에 이런 빈티지한 느낌 말 안 되긴 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런 땀수 같은 게 살짝 어긋나 있고 그런 것들은 있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요 정도니까. 근데 피그먼트 제품들은 웬만하면 이런 맨투맨 출시하면 10만원 넘어버리니까 이거는 상당히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지. 빈티지한 감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웃스탠딩 피그먼트 맨투맨 하나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2022년 요약. 폴라스케이트 바지 싹 한번 입어버렸네. 빅보이즈. 국내에서는 이 빅보이즈가 유행하긴 하나 그 내가 미국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을 때는 93.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은 입지는 않고 그냥 일반인들이 많이 입는다라는 거. 여기 20만원대 정도 해요.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퀄리티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퀄리티가 그렇게 막 좋다라는 느낌은 없거든. 근데 이 감성과 핏 그게 이제 상당히 매력적이고 웍스아웃 가면은 실제로 입어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한 번쯤 트라이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구매는 안 하더라도 이런 귀여운 자수들이 막 들어가 있어 바지마다. 상당히 귀여운 제품인데요. 가격은 그렇게 귀엽지 않다라는 거. 취향이 맞는 사람들 데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복각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요즘 스타일로 괜찮은 거 하나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매할 만한 바지라고 봅니다. 남자는 핑크지 컨버스 컬렉션 네 번째 척 70 핑크 하이. 어우 이 새끼 이건 핑크 살짝 기대되는데 새끼요. 이런 컨버스 기본 신발들 컬러 독특한 것들은 할인을 종종 하기 때문에 기회 잘 엿보고 있다가 어우 쉐키 카드 솔리식 알기면서 이제 모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신는 거야 이거는. 아티팩트 피셔맨 니트 구입 호빈. 이거 느낌 좋아. 요즘 니트에 막 이렇게 뭐 잡사 섞여 있는 듯한 느낌 있지. 요런 것들도 꽤나 재미있어. 그냥 민자 니트보다는 뭐 집업이라든지 하프 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패턴이 들어갔다든지 막 노르딕 에스닉 이런 그래픽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들 난 꽤나 예뻐 보이더라고. 확실히 모자도 이런 포인트가 되는 모자들을 썼잖아. 그러면은 그냥 민자 니트보다는 이렇게 좀 재미있는 아이템들로 고르시는 게 스타일링할 때 확실히 재밌어. It's 일본 후쿠오카 쇼핑. 최근에 일본 후쿠오카 쇼핑 다녀오고 올려봅니다. 엔저에서 몇 개 득템이 왔습니다. 와이프랑 단통 경남패딩 한국 가격 거의 반값에 구매했고 스투시로 기본 롱슬리브도 8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아 그렇지 일본이 쇼핑하기가 괜찮습니다. 예, 할인폭도 괜찮고 스투시 일단 8만원에 이제 구매를 해왔다고. 단톤 다 좋은데 사이즈가 존나게 야매되어가지고 살짝은 거부감이 드는 브랜드예요. 예, 체형이 조금 작은 친구들이라면 단톤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 에너지 마라클라바. 이거 리뷰나 후기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그냥 구매 그립니다. 받아보고 마음에 들어서 오늘 바로 착용하고 출근했고 어딘데 요거를 바로 착용하고 출근을 하는 거야? 제품만 봤을 때 안 작아 보이는데 저는 제 머리 사이즈 때문인지 착용하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더라고.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전투복 사이즈 이야기해! 가격이 48,000원에 괜찮게 나와가지고 하나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구매해봐도 괜찮다는 거. 네. 요거는 또 이제 다른 컬러로 내가 이런 식으로 썼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 맞는 정도면은 It's cute! 오클리 아이자켓 더블 치즈버거. 야 이게 오클리에서 일하고 있는 또 건너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런 검정 컬러들은 소재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오클리를 구매할 때 이 검정을 구매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거 구매했는데 이딴 얘기하면 좀 약간 야매될 수도 있는데 나도 검정 사가지고 잘 쓰고 있긴 해. 근데 너한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고? 재미로. 재미로 그냥 하는 거야. 자라 세일 뭐 참지. 결제하고 나니 150이 나갔더라고요. 세일 받았는데도 어떤 거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을 썼다고? 너무 많은 제품들을 구매한 게 아닌가. 이거 이제 다 입을 수 있겠어? 야 근데 이분 형 같은데? 형님 죄송합니다. 이분 형이야 형. 죄송합니다 선생님. 쇼핑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23년도 룩북 업로드 3개 됐거든. 이거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갈까? 이것도 이제 또 좋잖아. 노스페이스 퍼플라베 23SS 룩북. 이런 룩북들을 볼 때는 컬러감 그리고 패턴 쉐입 이런 것들을 보면 되거든. 바지는 점점 더 이렇게 슬림해지고 있는 축입니다. 바지 밑단은 다 지금 살짝 좀 조여지는 거 봐봐.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해주면 좋다고. 실루엣이랑 컬러감 참고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나미카 23SS 룩북. 여기도 한번 쭉 봐보세요. 느낌이 퍼플라벨이랑 비슷해. 예. 근데 퍼플라벨은 좀 아웃도어 베이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그래도 도심에서 입을 수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카고 팬츠 같은 것들 참고하면 너무 좋고. 아 멋있다 깔끔하다. 간단하게 빠르게 넘겨볼게요. 카키스 23SS 룩북. 요게 또 이제 디시즌 에버데드에서 하는 편집샵인데 야 많이 입혀졌는데 원래는 진짜 뭐 맨투맨 하나 뭐 티셔츠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이거 상품군이 다양해진 거 아니야 요거? 야 딱 일본발 무드 제대로 낸다. 야 반다나 패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느낌 쏘 굿인데요 이거는. 예. 요 정도 이제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뭐 둘러볼 거 있나? 예? 일상. 어떤 새끼 일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랄까? 일본 여행 일상 한번 둘러볼까? 이 새끼 지금 자기 인스타 놀러 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죽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 끼우.